우리가 코딩할 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뭐 글로벌 전자유권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중급 3년차 엘릭스 수업을 마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걸 코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열흘 만에 코딩이 다 끝날 만큼 간단한 거예요. 자, 먼저 지설과 에어폴트 둘 다 있습니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카톡 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톡 유저, 카톡 사용자 중에 지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카톡 사용자 중에서 에어포트 수풀이 있어요. 두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카톡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매니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니버스, 그죠? 얘도 마찬가지 매니버스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카톡과 카톡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그냥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용자 간의 첫 번째, 이제 각각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은 카톡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카톡을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는 어떤 몇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니버스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설은 현재 홍길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홍길동. 근데 사실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설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든 뭐든 다 이 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설 사용자. 그리고 자, 이니셜라이저를 각각 세팅을 하죠. 그리고 에어폴트 수풀의 하드웨어 장비도 스마트폰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예, 스마트폰 가정을 하고, 매니버스가 설치된 홍길동의 이것도 스마트폰이라고 가정을 하죠. 또 사실 스마트폰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무시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그냥 오락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훌륭한 시스템이 현재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에요. 자, 어쨌거나 제일 먼저 그런 다음에 홍길동이 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한다는 것이 첫 번째 처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한국이든 어디든 다른 어떤 공항을 다녀온 적이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인 경우 이렇게 하고, 아닌 경우 이전에 이용한 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은 현재 스마트폰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략 200개 공항이라고 가정합시다. 200개 글자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전 세계 200개 공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공항마다 이 기계가 10개씩 설치가 된다고 합시다. 기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계는 아닙니다. 기계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기계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총 몇 개가 필요하나요? 3000세트죠. 3000개의 장치가 설치된다는 거죠. 어디? 세계 전역에. 세계 전역에 3000개의 장치가 설치된다고 그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0개의 장치가 있고 홍길동을 포함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을 포함해서 얘들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 5천만이 사용한다고 상정합니다. 5천만 명의 지설 스마트폰과 그리고 공항 역할을 할 3000개의 스마트폰, 총 5천만 3000개의 스마트폰으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상징입니다. 나중에 현실에는 좀 달라져요. 자, 이니셜라이저는 서로 가입하는 단계, 요 가입입니다. 가입 단계가 되고, 공항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한다는 것은 매니버스라고 하는 앱을 까는 겁니다. 사실 이미 매니버스라는 앱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얘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앱이에요. 얘를 우리가 엘릭스 버전으로 전환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홍길동과 에어폴트 3000개의 장치 중에 이 3000개의 장치는 서로 하나로 연동됩니다. 연동된다고 가정을 해요. 밑에 또 위에다 적어야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고, 그렇죠? 그리고 3000개의 장치는 하나로 연동, 하나로 연결,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
그래서 어느 한 장치를 이용하면은 홍길동이 이 3000개 중에 어느 한 장치를 이용을 하면은 그 정보가 이 3000개 모든 장치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00개 좀 더 구현하자면은 3000개의 장치를 관할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는 거죠. 장치를 관할하는 상위 장치, 상위 서버. 이걸 우리는 상위 스프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프롤이 있다. 그래서 이 상위 스프롤을 통해서 3000개의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다면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있는 3000개의 공항에 있는 장치들이 그 사실을 다 공유하고 있다가 홍길동이 스페인의 어떤 공항에 도착해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아, 이 홍길동은 24시간 전에 한국 인천공항을 들어간 아이구나, 친구구나 하는 것을 스페인에 있는 장치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코딩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왔다고 가정합시다. 인천공항인데 처음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홍길동은 인천공항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인종과 생년월일, 나이, 그리고 키, 폼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체형입니다. 팔, 다리, 몸통의 비율. 페이스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얼굴 비율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눈과 인중 사이의 거리의 비율 등등이에요. 얼굴 인식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문, 홍채문, 그리고 손바닥의 형태와 손바닥 안에 있는 혈관의 형태 등등이 다 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보이스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성문, 목소리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요 입력을 하면은 요걸 누구한테 입력을 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공항에서 요 입력을 해요. 인천공항에서 입력을 하니까 이 정보가 인천공항 서버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홍길동에 저장이 돼요. 홍길동에 저장이 되는데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요런 신장을 재거나 체중을 재는 기능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는 홍길동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됩니다. 이 데이터는 홍길동의 스마트폰 및 또는 홍길동이 지정한 웹의 특정 장소에 저장합니다. 이것을 특정 장소로 이제 금고, 정보 금고, 인포메이션 볼트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볼트 혹은 정보 VAULT 금고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홍길동이고 홍길동 외에는 누구도 홍길동의 키나 나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공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 있는 장치를 쓴다는 것은 공항에서 장치를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이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홍길동의 데이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는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인적사항 기록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인 경우 이렇게 하고,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이용한 적이 있다. 뭐 인천공항을 이용했던, 부산공항을 이용했던, 제주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간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모든 공항 서버들이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새로운 공항에서 핸드세이크를 합니다. 핸드세이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두 사용자 혹은 두 개의 펑션이 서로 펑션, 사람도 결국 펑션이에요. 두 펑션이 처음 만났을 때 오랜만입니다 하고 악수하는 것을 다 핸드세이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거의 표준어예요. 프로그래밍에서 표준어로서 핸드세이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간단합니다. 이전에 공항을 서로 방문한 적이 있단 말이잖아요. 노니까 이전에 다른 공항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 방문했던 기록, 방문했으면 그 방문했던 기록이 홍길동의 스마트폰에도 남아있고 공항 서버에도 남아있겠죠. 그 기록을 서로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같아지느냐면은 해시 값이 같습니다.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특정 공항을 이용했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트랜잭션 거래예요. 거래이고 그 거래 기록은 해시에 의해서 해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그 해시 정보는 그 공항과 홍길동이 같은 해시를 공유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뭐예요? 홍길동의 스마트폰은 공항에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과 자기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해시값이 같은지 여부를 통해서 공항도 가짜 공항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항이라고 다 진짜야라는 보장은 없죠. 우리는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이런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거는 공항이 가짜가 아닐 거라는 믿음 때문 믿음이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갔다고 해서 인천공항이 진짜라는 것을 이 사이버 세계에서는 진짜라고 보장할 방법이 없죠. 왜냐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입장에서도 이 공항이 진짜 공항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 공항 입장에서도 홍길동이 진짜 홍길동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서로가 저장되어 있는 기록, 그렇죠? 최종 마지막으로 3000개의 공항 중 하나와 홍길동이 만났을 때 생성했던 서로 공통의 해시, 그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원을 인식을 합니다. 아, 얘는 공항이 맞구나. 3000개의 공항 중에 하나구나 혹은 아니구나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공항에서 새로운 측정장치죠. 새로운 측정장치로 홍길동의 이름과 이런 체중과 체형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공항에게 전달하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통해서. 그죠? 홍길동 서로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항은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부터 측정한 홍길동에 대한 신체 정보와 그리고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는 홍길동의 인적사항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처음에 이 단계에서. 그죠? 이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아, 얘가 그의 홍길동이 맞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데이터셋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은 공항에서 측정된 공항에서 매 공항을 방문할 때마다 그 방문할 때마다 측정하는 홍길동의 신체적 특징이죠. 그것이 A이고 그리고 홍길동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A는 그게 아니네. A는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B가 측정한 겁니다. 공항에서 새로 측정한 데이터.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공항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뭘 알 수 있나요? 그렇구나. 이 홍길동이 홍길동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친구가 맞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러한 측정 단계에서는 에러와 컨피던스 인터벌, 스타티스틱스 기법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겨울에는 옷을 좀 두껍게 입으니까 몸무게가 좀 더 나가는 걸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까지 오차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특정한 오차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신체 그러니까 뭐 지문을 더 추가적으로 본다거나 홍채에 문양을 다시 본다거나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걔가 맞구나 하고 공항이 인증을 한다고 하면은 트랜잭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통과가 되는 거죠.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언제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생성하는 거죠. 언제 날짜 어디서 무슨 공항에서 누가 홍길동이죠. 어떻게 뭐 그죠? 등등에 대한 정보를 트랜잭션 데이터 TXN으로 표현합니다. 을 생성하고 TXN 정보를 생성하고 여기서부터 이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객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홍길동 플러스 공항의 서명, 홍길동의 서명과 공항의 서명.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시크릿 키입니다. 그 시크릿 키를 추가를 하죠. 서명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해시를 뽑아냅니다. 해시를 추출하죠. 하고 이 해시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해시값을 공항도 하나 가지게 되고 홍길동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의 해시가 됩니다. 추출. 이 해시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다시 공항을 방문했을 때 서로를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방문했을 때
서로를 확인하는 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했었나요? 서로의 해시값, 저장되어 있는 공통의 해시값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해시값이 바로 이 해시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항, 홍길동이 공항을 출입하는 것은 홍길동과 공항 사이의 블록체인 거래와 같다는 거죠. 또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 정보는 절대로 위변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마이닝을 통해서 막아요. 한마디로 삽질이죠. 노가다, 생 노가다로 막는 방식이고, 오픈해시는 그렇지 하지 않고 데이터로서 막습니다. 데이터로서 막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 정보, 공통의 해시가 추출되었죠, 그죠? 공통의 해시가 추출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상위수풀 3,000개의 장치를 관할하는 상위수풀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 상위수풀을 우리는 여기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KIS라고 합니다. Korean Immigration Service예요. 얘가 3,000개의 장비를 관할하는 상위수풀을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해시가 누구한테 가느냐니까 Korean Immigration 키스라 깨냐. 키스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키스는 어떻게 하죠? 키스는 전 세계 3,000개의 장치가 보내오는 해시들이죠. 해시들을 수집하고 그죠? 수집하고 매번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를 생성한 우리 3,000개의 장치가 해시를 보낼 때마다 그 해시를 추가해서 이전의 해시와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또 다른 장치가 또 다른 해시를 보내오면 걔를 합쳐서 또 다른 해시를 만들고 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시 체인은 마치 실을 짜는 것과 동일해요. 실을 짜는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이고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스를 뭐라고 하는 부르냐니까 직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 짜는 사람을 직녀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풀 상위 이미그레이션은 상위 수풀이면서 동시에 직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직녀는 얘가 실을 짰으면 그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정리하면 3,000개의 장치들 각각이 데이터를 보내오죠. 누구에게? 키스에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키스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키스는 다시 보내온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만들죠. New 해시 체인을 관리를 합니다. 체인을 관리하고, 그로 끝이 아니에요. 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시 체인을 가동한 다음에 여기 새로이 생성된 해시를 매 1분마다 혹은 매 30초마다 혹은 매 10초마다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 투 누구에게? 3,000개 장치들에게. 3,000 디바이스. 그러면은 이 3,000개의 장치들은 또다시 키스로부터 받은 해시를 자기의 해시를 만드는 데다가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3,000개의 장치는 키스에게 해시를 주고, 키스는 다시 3,000개의 장치에 해시를 주고, 결국 3,000개의 장치들이 서로가 서로의 해시들을 엮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느 한 장치의 어느 한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3,000개의 장치들의 데이터를 다 위변조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 엮여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3,000개의 장치들은 누구와 공통의 해시를 가지고 있나요? 5천만 명 인구와 공통의 해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위변조를 이해하려면 5천만 명의 해시 데이터도 역시 위변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5천만 명과 3,000개의 장치의 과거 기록들을 다 위변조한다는 것이 어렵진 않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어렵긴 하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잖아요. 그럼 마이닝을 통해서 그럼 위변조를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오픈해시는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걸 막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추후에 코딩을 진행하면서 좀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스템이 구성되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VNS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코딩은 엘릭스, 피닉스, 러스트,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요 언어를 이용합니다. 하나, 둘, 셋, 피닉스나 그거예요. 프레임워크니까 뺄게요. 그냥 자, 언어만 하면은 하나, 둘, 셋,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같은 걸로 칠게요. 그럼 네 개의 언어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뭐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은 뭐 다섯 개 언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크립션 됩니다. 이 인크립션 되는 방식은 블록체인 인크립션하고 조금 달라요. 매니버스 패치워크의 인크립션 방식. 패치워크가 무엇인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식을 이용해서 인크립션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니까 지금 보통 생각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홍길동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분증은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분증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신분증, 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홍길동의 신분증이 아니라 홍길동이 자연인 홍길동이 지설의 신분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에어폴트 수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이 있으면 인천공항의 물리적 위치, 건물 이것은 뭐냐니까 인천공항에 할당되어진 수풀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그 수풀이 진짜 수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이버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이고. 그리고 홍길동에게 할당된 지설이 있죠. 이 지설은 홍길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홍길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비단 공항 입출국만 정리 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무엇을 사먹었고 무엇을 공부했고 뭐 어떤 버스를 탔고 어떤 택시를 탔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죠. 앱이에요. 이 앱이 진짜 앱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연인의 지문과 성문과 키와 신장과 이런 정보예요. 그래서 홍길동의 생체 정보는 지설이 홍길동을 대변하는 지설이 진짜 홍길동을 대변하는 지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따라서 신분증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분증의 진위를 증명하는 방식이 우리 전자인권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 번 걸쳐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는 그 해당 정보를 생산한 지설에 의해서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지문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키 신장은 에어폴트 수풀에는 저장이 안 돼요. 전 세계 어디에도 저장이 되지 않고 법무부에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홍길동만 그 정보를 가져요. 물론 우리나라 법하고 좀 다르긴 하죠. 일단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오픈에시는 마이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ather than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 말하는 거예요. 채굴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데이터가 곧 데이터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이 지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이 다섯 가지 이 항목들을 앞으로 코딩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참조하면서 코딩을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는 지금 이렇게 정리했던 이 내용을 비헤이비얼 트리라고 하는 도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